자, 재빈이, DL17, 어떤 내용 배웠습니까? 그 남자, 그 여자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답하기. 좋아. 위치 묻고 답하는 거라서 위치를 나타내는 어떤 장소의 이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케이. 17, 있다. 오케이. 바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Where is he? Where is he? Where is he? 오케이. 이거 펜을 안 켜놨네. 자, 그래서 일단 where부터 볼까요? where의 뜻은 어디에? 어디, 어디에, 어디로 해서 위치가 궁금할 때 쓰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he의 뜻은 그는 그는, 그가 어떤 남자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고요. 그 외에 다른 종류는 am, is, 그리고 are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같이 쓰는 애들만 다를 뿐, 얘들은 어차피 뜻은 뭐 아니면 뭐 이다 아니면 있다인데, 여기에 어디 인이에요? 어디 인이에요? 어디 있니?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He is의 뜻은 그는 그는 뭐뭐이다. 이다일 수도 있고, 그는 어디 TV가 꺼졌어. 어디에. 꺼졌어요? 갑자기 켜졌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는 있다 아니면 그는 이다란 뜻인데, he is는 묻는 말이에요, 묻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he is를 묻는 말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is he 하니까 그는 이니 아니면 그는 있니인데, 어디라는 말과 함께 사용됐으니까 어디 있냐가 제일 잘 어울리겠네요. 자, 그럼 어디 있는지 물어봤으니까 Where is he? 대답은 He's in the restaurant. is in the restaurant. He's in the restaurant. 오케이. 그래서 restaurant의 뜻은 식당. 식당이란 뜻이니까 무슨 씨예요? 하다시. 아, 하다 씨예요. 이게 어떻게 하다 씨가 되니? 어떤 씨? 아, 어떤 씨구나. 어떤 그랬더니 식당 이릅니까? 식당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밥을 사 먹는 장소에 이름 아니에요? 이름? 응?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식당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아, 어디? 그랬더니 식당 이름입니까? 너는 무엇을 운영하니? 그랬더니, 나는 무엇을 운영한다? 응? 무엇을 운영한다고요? 식당이 무슨 뭐 하다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식당이 도대체 어떻게 무슨 재주로 하다시 식당 하다냐? 어? 식당이 도대체 그리고 무슨 재주로 어떤 시가 될 수가 있어? 어? 어떤 그랬더니 식당 이러냐? 어? 식당 사람이야? 응? 오케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떤 장소의 이름이죠, 이름. 오케이. 그래서 더 레스토랑트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아니, 어디? 아, 또 어디예요? 무엇이? 오케이.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뭐예요? 인 인의 뜻이 뭐예요? 안에 뭐뭐 안에니까 in the restaurant의 뜻은 그 식당 안에 그 식당 안에란 뜻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in을 포함한 in the restauran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오케이. 만약에 얘가 없으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 한번 읽어볼까요? Is the restaurant? Is the restaurant 이건 무슨 뜻일 거야? 그는 있다 그 레스토랑에. 아, 그는 그식 레스토랑에 있다, 식당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더 레스토랑트니까 인이 없네요. 그러면 더 레스토랑트니까 뜻은 그 식당. 오케이. 그러면 무엇 it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러면 무엇 있다예요? 무엇이다예요? 무엇이다. 이렇게 무엇 있다 이래요? 무엇이다 이래요?
무엇 있다 이래요?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무엇 있다 이래요? 무엇이다 이래요? 이거 무엇이니? 팬이. 펜 있다 그래요? 펜이다 이래요? 팬이다. 식당 있다 그래요? 식당이다 그래요? 식당이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인이 없어지면 얘는 그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읽어보세요. He's the restaurant. He's the restaurant의 뜻은 뭐가 돼버린다? 그 식당. 그는 식당이다.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식당. 오,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아니고 뭐래요? 식당이. 사람이 아니고 그는 식당이에요. 정체가 식당이래요. 정체가 식당으로 밝혀졌어. 그는 무엇이라고요? 무엇? 식당. 식당. 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식당이야,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어, 식당이었어. 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얼마나 큰 차이가 일어나는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He's just restaurant. 하면 한번 읽어볼까? He's the 이거 무슨 뜻이야? 그는 그 선생님이다. 그는 선생님이다. The teach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떤 질문에 누구? 대한 누구예요? 무엇이지? 무엇 선생님? 그럼 he's the teacher가 그는 선생님이다 이듯이 he's the restaurant는 그는 식당에 있다가 아니고 비동사의 뜻이 뭐하고 뭐가 있는데 이다 있다. 이다와 있다란 뜻이 있는데 얘가 지금 위치를 물었으니까 그 사람은 이다라고 대답해요. 그 사람이 있다. 그는 이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는 있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는 있다. 그는 있다란 대답이 되려고 그러면 뒤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돼?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돼? 어디? 그러니까 여기에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 이 있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Where is he? Where is he? Where is he? 그랬더니 이번엔 He's in the medium. 응? He's in the 뭐라고? Medium. 미디엄이에요. 미디엄? 미디엄은 고기를 적당하게 익히는 걸 미디엄이라고 하고요. 이게 미디엄이라고 하던가요? 나는 뮤지엄으로 들리는데. He's in the museum. 뭐라고요? He's in the museum. 이게 무슨 미디엄입니까? 뮤지엄이지. 뮤지엄. He's in the museum. 오케이. The museum의 뜻은? 그 박물관. 박물관. 이니까 무슨 시예요? 무엇? 아니, 이름 씨.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 씨죠. 오케이. 근데 여기에 인이 붙어 있으니까 요렇게 합쳐서 무슨 뜻이 됐고. 그 박물관 안.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인이 붙어서 그 박물관에 됐으니까 무엇이 아니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고. 나. 그래서 영어로 어디가 뭐였더라? 왜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Where is he? Where 한 다음에 he is를 묻는 말처럼 느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he is를 뭐로 바꿔주고 있어? Is he? 그랬더니 어디에 그는 있니? 그랬더니 is he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he is로 is he is 한 다음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in the museum.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re is she? Where is she? Where is she? 그랬더니 이번에는 She's in the hospital. She's in the hospital. 그러면 너는 어디 있니는 뭐예요? 너는 어디? Where is you? 오케이. 어디가 틀렸게? Is요? Is가 뭐 틀렸는데 뭐 어떻게 줘야 돼? Where? 걸로 해야 돼요. 당연히 Where is you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어? 너는 어디 있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랬더니 나는 도서관에 있다. I'm in the I'm library. in the library. 나는 식당 아 나는 아 그녀는 공원에 있다는. She's in the park. She's in the park.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수기 시험 잘 쳐주세요. 네. 네, 수고했습니다.